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 기출 문제인데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에 대해서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즉 직업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책임준비금을 10% 이상 적립해야 되는데 공제료 수입액의 그래서 지금 협회가 현재 200억의 공제료를 받는데 20억만 적립을 해놨습니다. 책임준비금을. 근데 작년에 손해배상이 60억이 나갔어요. 그럼 협회는 책임준비금이 20억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못 주겠다 하면 안 되고 지금 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라는 말은 퍼센트로 따지면 100%죠. 항상 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만큼은 적립을 유지를 해야 된다. 재무건전성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협회 창립 총회에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전국에 6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X. 그 다음에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비영리 사단법인임으로 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설립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가라는 표현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따라서 1번의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자격증 대여한 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자격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이. 그 다음에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반납도 누구한테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54번 맨 밑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찾았습니까? 56번 맨 밑에. 56번이 아니고 54번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10일 이내 반납이 아니고 7일 이내 반납입니다. 39번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암기 프린트 7일이라는 숫자 15번까지 있잖아요. 그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3번. 39번에 3번 찾았습니까? 39번에 3번 찾아서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원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요. 신탁업자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휴업기간 중이든 휴업기간 중이 아니든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어떤 분이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던데 이해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 하는 게 자격정지고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를 들면 인장등록을 안 하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쓸 뿐이에요. 둘 다 그 대상이 다른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대상.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 그래서 시험에 보조원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해도 보조원에게 업무정지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 맞아요.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하는 게 업무정지라고요.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만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게 맞아요. 자격취소는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자격정지는 뭐 시험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시험 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격정지 됐으면 자격증은 있는 건데 또 시험 볼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인데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그건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4번, 5번은 기출문제 얘기 나왔다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취득가액 100분 5 과태료, 이거 구체적 기준은 어디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X고요.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답 2번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다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2번이 답이고요. 5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틀린 것, 답 3번입니다. 연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6개월을 초과하도록 연수교육 안 받으면 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출문제 나오니까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걸 암기해야 되겠죠. 5번의 답 3번이고요. 6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인데 답은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관청에 합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 6번의 2번을 보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이라도 신고대상물은 아니죠. 그래서 6번의 답 4번이고요. 7번은 외국인 취득 특례, 틀린 것은 기출문제인데 작년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그게 뭐예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해야 되잖아요.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즉 매각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3번은 군문자야의 경우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토지거래 허가받았다면 외국인 토지취득 특례에 의해서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5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2분의 1 암기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었습니다. 8번 틀린 것입니다. 답 1번이죠. 부동산
거래 대상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신고 사항이 아니다. 예, 이건 공법상 이용 제한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게 신고해야 될 사항이다.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은 투기관리지구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 해야 되고요. 실제 거래 가격 그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계약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그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이런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몇 분의 수의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이 몇 번에 있나요? 우리 그 실거래 13번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죠? 13번에 그게 보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없잖아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5번에 암기 프린터 5번에 전속 중개 계약에 동그라미 6번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동그라미 4번에는 있죠? 그러나 실거래 가격 신고할 사항에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없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오른 것은 기억. 허가구역 지정은 그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니언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허가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주거용, 임업, 농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이죠? 사업용 토지 4년, 그 다음에 현상보존 5년 사용해야 된다. 맞죠? 디귿은? 리얼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되죠.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했죠.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는데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는 면제해주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주죠. 근데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47번에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